안녕하세요. 가변축을 기본 베이스로 윙바디, 내장탑, 적재함 보강 등 특장 트럭을 제작하는 3축 코리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 엑시언트 14톤 430마력 자동 변속기 축간거리 7300mm입니다. 축은 후축으로 장착하여 11.5톤으로 인증받았는데요. 당사 가변축은 타이어가 윙바디 하단에 닿아 쓸리는 일이 없도록 엑스를 자체 설계하여 주문 제작한 엑스를 사용합니다. 프레임은 660mm 연장하였습니다. 이 차량은 냉장윙으로 제작하였는데요. 당사 윙바디는 바닥골조와 앞뒤판을 발청에 강해 내식성이 뛰어난 포스맥 자재를 사용하여 내구성이 좋습니다. 바닥은 아연판 4.5T로 깔았고 사이드로 환봉 작업하였습니다. 바닥과 앞뒤판에 삽입되는 유압배관도 심레스 파이프 스틸 자재로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여 추후 부분 수리 발생 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날개를 제작할 때에도 바닥에서 작업하여 보다 꼼꼼하고 견고하게 작업하여 내구성을 높입니다. 날개 안쪽 단열하고 알루미늄판으로 덮었습니다. 실내 대들보 서스판 보강하였고 LED 매립 등 색상 설치하였습니다. 외부 판넬은 GRP이고 R타입으로 제작하였고 게이트가 있는 투바디입니다. 센터 포스트는 서스이고 게이트 안쪽 2트랙 한 줄 장착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서스판을 보강하여 게이트를 보호하였습니다. 앞뒤판을 서스 304로 제작하였고 뒷문은 냉장용 도어로 설치하였습니다. 축조립체와 경첩 모두 서스로 장착하였습니다. 윙바디를 마운팅한 후 냉동기를 설치합니다. 모델명은 레프텍 RT 4.8m이고 히터, 온도기록계 2채널 설치하였습니다. 완성된 윙바디를 마운팅하여 도색 작업을 할 때에도 유막 제거 작업을 꼼꼼히 진행하고 그라인더로 매끄럽게 한 다음 우레탄 하도 작업을 1차로 진행한 후 완전 건조되면 최고급 페인트로 마무리하여 오래 가도 벗겨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도색 작업을 합니다. 윙바디 색상은 블랙으로 하여 멋진 윙바디를 완성하였습니다. 윙바디 사이즈를 살펴보면 길이 1200mm, 너비 2400mm, 높이 2550mm입니다. 윙바디 스위치의 업버튼을 눌러 윙바디를 열어보겠습니다. 게이트 안쪽에 지게차 주의 문구도 예쁘게 넣었습니다. 당사에서는 기타 장착들도 진행하여 정말 편리한데요. 블랙박스 설치하였고 썬팅도 진행하였습니다. 배선도 주름관으로 안전하게 설치하였고 꼼꼼하게 케이블 타이로 마감하여 보기에도 깔끔하게 작업하였습니다. 당사 윙바디는 좋은 자재로 꼼꼼하고 견고하게 작업하여 내구성이 뛰어난 고품질과 고성능의 윙바디로 제작하는데요. 윙바디 제작을 고민 중이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당사로 연락해 주십시오.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